京セラ購入しました。お疲れ様です。京セラ初日も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楽しかったですか、皆さん。焼き鳥食べてきました。それでちょっと時間か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言い間違えたことがあった感じで、ちょっとなんか引っかかるところがあったんで、それ話すために来たんじゃないんですけど、一応これ言っといた方がいいかなと思って。最後に言いましたし、そうそうそう。多分多分言い方、聞き取り方によっては、多分その誤解されてしまう部分が多分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全然なんか個人的にそういう意図じゃなくて、意図じゃない、そうで、言いたかったのはなんか、その個人的に、なんか重い雰囲気じゃなくて、普通になんかいつも言ってるような感じで、一回一回のステージが最後だと思いながら最善尽くすっていう意味で、なんか何かあるわけじゃないです。多分エンジンの皆さん多分結構心配されてたのを見たんですけど、 SNS とかで。全然そういうのじゃなくて、普通になんか頑張るよっていう表現を、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最後だと思いながらしたいですっていう意味だったんですけど、聞き方によっては多分そう聞こえちゃったのはちょっと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全然なんかそういう、これから来れないとかなんか事情があってとかじゃないんで、全然心配しなくてもよかった、いいですよ、心配しなくて全然。でも何か自分の中でその安心感っていうか、緊張を、緊張感がなくなったら、緊張感がなくなった時が多分一番危ないと思ってるんで、なんかその毎回何があるかわからないから、毎回の舞台が最後だと思うんだよ。だからそのオーディションの時みたいな感じです。オーディションアイランドの時も、このステージで脱落するか次のステージに進む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感じで、なんかこの舞台が最後になっても悔いのないように頑張りたいっていうメッセージだったんですけど、全然なんかそういうあれじゃない。 大丈夫です。めっちゃ心配とか、心配のメッセージとか、心配のコメントだったりとか、いろいろ終わった後に見たんですけど、全然なんかそういうあれじゃないんで、全然大丈夫。明日も東京ドームも楽しんでくれたら嬉しい、楽しんでほしいですし、全然 重い感じじゃないんで、
めっちゃ楽しかったですし、なんか前回のツアーとはまた違った構成で現地の皆さんとも近い距離で会えましたし、なんかピカチュウも出てきましたし、いろんな変わったところっていうんですかね、ツアー自体が違いますけど、今回のツアーは結構頑張って準備したツアーなんで、その分なんか重いっていうか、気持ち的にもなんかもっと頑張りたいっていうあれが大き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個人的には。でもなんか自分も最後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感想、最後の感想を言うときに言いながらちょっとあれってちょっと思いましたね、自分の反応を見ながら、なんか違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全然そういう意味じゃない。個人的に何ですかね、その途中途中にする面倒だったりとか、その話す MC の句、何ですか、 MC の MC のタイムが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割と面白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んかしながら思いました。なんかちょっと J と J4 とヒズニョンが頑張ってくれたおかげで面白くできたんじゃないかなと、面白かったよ。エンジンはもうご飯一人食べましたよ。でもなんか今回今日の、また毎回そうなんですけど、毎回のステージでちょっとしたミスだったりとか、なんか終わった後に全部蘇るんですよ。どこでああした、ここでこうしたみたいな、なんか全部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コンサート終わった後にリマインドする時間があって、メンバー同士でもそうですし、そのスタッフの方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リマインドの時間を、リマインドの時間が毎回あるんですけど、なんか今日はいろいろありすぎて、明日もっといいライブ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個人的にはやっぱり日本のコンサート、日本のライブってなると、やっぱり他の国とはまた違った構成、セットリストもそうですし、そのトロッコもそうですし、やっぱり日本だけの雰囲気があるんで、日本だけでできることもありますし、その日が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このあれも日本だけしかできないですし、日本だけでできることが結構多いんで、だからもっとなんかその4回っていう少ない回数の中でどれだけ頑張れるか、どれだけ楽しめれるかっていう自分の中での課題が
あるんですけど、でも今日はなんかいつも言いたかったことを言えたような気がして、自分的にはすっきりしたんですけど、現地の皆さんはなんかモヤモヤしてたっぽいんで来ました。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몇 분 계실 텐데 제가 그것도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했을 텐데 그냥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거여서 개인적으로는 속이 시원했었는데 뭔가 뭔지 아시죠? 약간 좀실수까지는아니고뭔가오해할만한되게뭐라고해야될까너무너무할말이많아가지고좀마음이앞섰던것같아요그래서사실일본에서만할수있는구성들도있고샌리스트도이제다른 나라와는좀어느정도좀바뀐부분이있어서일본에서이네번딱네번안에얼마나잘할수있는지그네번을딱네번밖에못하는이샌리스트컨셉뭐피카츄도그렇고딱네번밖에못하는데그안에서뭔가아쉬움이남으면은너무한국돌아가서후회할것같아서매번리허설때도그렇고다른멤버한테도즐기자라는말을많이하고있는데네뭐그래요사실돔이라는큰무대를엔진으로만이제채운다라는게사실쉬운일이아니니까뭔가다큰공연장에서너무나잘하고싶고이제처음으로저희를보러오신분들도분명히계실거고딱첫인상이좋아야관심을가지게되고그러다보니까뭔가항상매무대마다처음으로보신분들한테뭔가좋은인상이남았으면좋겠다라는그런그랬으면좋겠어서사실매무대마다제가일본어로소감을말하긴했는데매무대마다마지막이라고생각하고최선을다하겠다고얘기를한건데네저는이마인드가나쁘다고생각안하고사실그만큼뭔가무대에대한열정이있다고생각하니까아까도일본어로말하긴했는데딱오디션 방송때그랬잖아요아일랜드때한무대를실수하면바로집에가는거고한미션에떨어지면그프로그램에서데뷔를할수없는거니까뭔가그초심을다시뭔가잡게된것같고그래서뭔가이번투어에서는그런열정을가지면서하면또뭔가결과적으로도좀많이좋아지지 않을까생각해서제가이말을했어요마지막소감한국에계신분들은해석좀부탁하다고막그런말들이나왔었는데저딱그대로번역해줄까아마아직다이해를못하실분들은이해를못하신분들이많으니까지금얘기를하시면은그러니까이거를가는나라마다그언어로말하잖아요저희가소감을하고
그게 좀 아쉬운 게좀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소감 말하면 일본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뭔가 아일랜드 때부터 응원해주셨던 분들도 거기 공연장에 계셨을 거고 최근에 좋아하게 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뭔가 일본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직접 이렇게 뵐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되게 섭섭해하는 엔진 분들도 계시니까 딱이 3시간 이 공연을 할 때는 할 때만으로는 뭔가 엔진 분들이 행복함을 느꼈으면 하고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콘서트를 보고 기분 좋은 상태로 집에 가셨으면 좋겠고 다음날 아침 눈 떴을 때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떴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래서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아마 돔이라는 곳이 엄청 크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분들 아레나도 뒤쪽은 저희를 잘안 보이실 거고 3층은 특히나 뭔가 서브스테이지 가도 잘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잘 보이진 않지만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 엔진봉이 너무 예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렇게 뒤에 계신 분들도 저희를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를 보려고 이렇게 돈 내고 시간을 내서 오신 거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고 딱 이동차로 거기 돌아다닐 때 뭔가 더 신경 써주고 싶고 그래서 아일랜드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할수 있을 줄 몰랐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티스트의 꿈일 텐데 무대가 이거를 이루게 해준 엔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딱네 번이라는 무대 중에서 더 엔진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아무튼 저는 사실 아쉬움이 항상 남지만 조금이라도 그전 무대보다는 오늘 이 무대를 더 잘하고 싶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실력도 늘 거고 그래서 항상 아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재밌어요 내 무대가 새롭고 매 무대마다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래서 투어를 돌면 좋은 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면이 더 좋고 멘트를 어떻게 하면 엔진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어서 저번 매니페스토 때도 그렇고 되게 투어를 돌면은 뭔가 이 아티스트로서의 뭔가 알게 되는 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투어가 엄청 귀하고 뭔가 특별하고 사실 투어는 그렇게 자주자주 할
할수 없는 거라서. 그리고 또 저번 투어 때는 이제 해외 가는 게 처음이에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만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딱그 처음 만남에서 뭔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크니까 뭔가 저번 투어 때부터 뭔가 되게 투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투어의 중요성, 그리고 투어를 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약간 감사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약간 신기한 게막 킥부스 그런 데 가잖아요. 킥부스 가는 길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막철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숙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장치물들이 절대 저희가 할수 없는 거라서, 뭔가 이 무대를 만들어 주신 것도 그렇고 이 공연장을 빌려주신 것도 그렇고 헤매를 할수 있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조명을 저희한테 맞춰주시는 것도 그렇고 이 메시지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케이터링 준비해 주시는 것도 공연장까지 이동하는 차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호텔을 잡아주시는 것도 그렇고 콘서트 끝나고 예약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콘서트 전에 마사지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리허설 할수 있는 것도 그렇고 댄서분들이 붙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 모든 게 저희 힘으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도 되게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것 같고 저희한테 많은 신경 써주시니까 되게 그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한테의 그 감사함을 되게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뭔가 겉으로는 잘 표현을 못하는 편인데 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이것도 소감을 말할 때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활동 마지막 때 도쿄에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 저희 후배들 막방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좀 잠깐 봤었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저는 바로 아일랜드 막방을 봤어요. 근데 아일랜드 막방을 봤는데 아 진짜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4등 발표 했을 때그 장면을 봤는데 초심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때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너무 저한테 너무 좋은 힘이 되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자라는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 목욕을 하면서 아일랜드 막방을 봤는데 아 진짜 좀 이상한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인투와 막방한테 다 같이 했던 거 보면은 아직도 울컥할 정도로 너무 시간이 참 빠르구나 라고 진짜 느꼈던 것 같아요. 벌써 아일랜드 끝나고 거의 3년 돼가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저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뭔가 딱 그거를 보고 매 순간마다 이제 뭔가 후회 없이 활동하는 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도 뭔가 그거를 리마인드 시키고 나서는 정말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엔진분들도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딱 활동할 때 많이 보내주시고 콘서트 자주 와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더 이랬을 걸, 더뭐할 걸,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약간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실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 그때 최선을 다했으면 나중에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느끼게 된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뭔가 아무리 힘들어도 콘서트를 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은 진짜 다 나중에 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기 잘했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서울콤 때 크리미널로 끝나고 이렇게 주저앉았던 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후회가 되는 게 뭔가 티가 났으니까 힘든 티가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 평소에 막 장난치고 그런 라이브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진지한 무드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는 콘서트 때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새벽 바이브 뭔가 마음이 릴렉스 됐을 때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밤에 이렇게 리버스 라이브를 켰는데 한국어 の方が 楽なの? 다만이 뭐 昔は 日本語 から 한국어に 変える みたいな の方が そうだったんですけど 今はもう すぐ出ます なんか 慣れたっていうか そっちの方が 한국어 する時は そっちの方が 楽です だから たまに 日本語が 出ない時は明日も多分いや忘れてない日本語忘れ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明日も多分来る方がいると思うんでその僕たちより早く会場に来る方もいらっしゃるじゃないですかグッズだったりとかポカだったりとかいろいろすることが多い方もいると思うんで眠い方は先に寝てください。僕はもうちょっとしてから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シャラをした時はもうやばかったですね。
あの曲はも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いろんな思い出が詰まった曲なんで、なんかレコーディングする時もすごく苦労しましたし、いろんな前回のツアーの思い出だったりとか、あの曲に詰まったメッセージだったりとか、歌詞が一番大き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なんかあの曲はもうやばいですね 毎回するたびにグッてくるんですけど、あの曲はもうダメです。一番危ない曲。ツアー練習の時とか、会社に行くまでの道の車の中で結構シャラウを、あの曲を聴きながら、いろんな いろんな感情がごちゃごちゃし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してる間が一番楽しいですよ、ね、やっぱり幸せですよね。なんか過ぎてしまうと、やっぱりその時の記憶がまたすぐ蘇るんで、いい思い出で残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一番大きいです。車の中でヘッドホンつけて、あの曲を聴いた時はなんか自分がドームで歌ってる姿がすごく想像しちゃうし、なんか早く立ちたいと思う、早く演じの前で披露したいっていう思いが一番大きくな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実際こうやって今日歌ってみたら、複雑な感じになりますね。だって3万人ですよ、3万人。3万人が同じ会場に集まって、同じアーティスト好きで、同じ音楽が好きで、こうやって集まってくださって、僕たちができることって今までやってきた音楽、新しいパフォーマンス、それしかないのに、それだけのためにお金出して、時間を作って、いろいろなことを多分犠牲っていうんですよ、なんか犠牲にして、やっぱり来てくださる方がほとんどなので、なんかそれだけのものをやっぱりお見せしないと、なんか申し訳ないんで、すごく、すごく自分に厳しくなるんですよ、なんか多分他のメンバーみんな同じじゃないんですけど、みんな同じ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何か一つミスしたらすごく落ち込むしっていうので、それを考えてみると、一つの曲、一つのパフォーマンスの重さが感じるんですよね、毎回。だから楽しめたかなとか、
まくできたかなって思う、うまくできたかなって考えるときは、すごく一人の時間が多くな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なんかこうやって楽しんでくださる姿見ると結構すごく僕たちのエンジンにもなりますし、原動力にもなりますし、だからなんかただ楽しく終わったらダメだと思いますよ、その一つ一つのパフォーマンスに重さ感じながらやった方が意味があるコンサートになるので、意味があるライブになるので、でも結構なんかデビューした時に比べたらすごい大人になったなって思うのがこういう面ですね。だってデビューの時なんか与えられたものをするだけっていう状態だったので、こういう考えすらでき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今になったら考え方とかすごく変わってきて、大切さを知れたのもなんかこのコロナ禍が終わって、こうやって海外を飛び回ってハードなスケジュールの中で、なんかまた感じさせられるものがあるんで、そういった面でツアーは結構自分的にも意味があって、すごく意味がありますし、成長の過程だと思うので、すごくツアーが好きなんですけど、好きです。今トイレじゃないです、ソファー、ベッドの横です。今日は掛け声聞こえた、もちろん。でも横言うと明日はもっと叫んでほしいかな、まだヤモニがぶっ壊れるぐらいの大きさだったら嬉しいです。明日はもっと叫んでくださって、今日ももちろん楽しかったですけど、明日はもっと盛り上がってくださったら嬉しいです。もっとだって考えてみてください。前回の1月が最後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ツアーだったら。こうやって今来てるのもすごく珍しいパターンなんですよ。だってツアーをこんなに頻繁的にするチームってあんまりい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今回は特別なケースであって、こうやって短期間で来れましたけど、この1回で当分の間見れなくなるってなると、その1回を本当に明日声が出なくなるぐらい叫んだら多分満足すると思うんですよ、多分。 だからその明日叫べばよかったな、もっと叫べばよかったなって思うよりかは、明日もっと力ある限り、声が出る限り、最大の声出して、登場の時に僕たちびっくりさせてください。そしたらもっと力が出ますし、やっぱりコロナの時、オンラインの時と違う部分が完成なんですよね。やっぱり完成があるかないかだけで、その一つのパフォーマンスにすごい大きな影響がいくので、エンジンの皆さんが前にいなかった時だ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デビュー当時の時期はやっぱり何か欠けたような感じがしますし、カメラだけ見るっていう習慣だったので、なんか操り人形みたいな感じだったんですよね。だけどなんかこうやって3万人の前でするってなると、
アドレナリンがすごく出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歓声がどれだけ大きいかによってその日のコンディションが変わってくるので、めっちゃ盛り上がってくださ、めっちゃ盛り上がってくれたらもうテンションぶち上げで J とかもこんなにしちゃうと思うんですけど、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エンジンが頑張ったら僕たちも頑張ります。もちろん頑張るけど、任せて。밥이 너무 그리워요. 한국은 바로 먹을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뭔가 제 말에, 제가 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마인드, 제 가지고 있는 이런 말들이 엔진분들한테 좋은 힘이 됐으면 좋겠고, 엔진분들이 조금이라도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기만 하면 사실 어떤 감정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이런 마음으로 매번 무대를 임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절대로 뭔가 대충하거나 그런 적은 단한 번도 없으니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무대들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엔진분들이 많이 저희를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도 잘 해주시고 좋은 힘이 되지만, 좋은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라이브를 듣고 뭔가 제가 아까 방금 한 말이랑 같은 말인데, 더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배도 생겼는데 저희가 더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도 오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오늘 얼른 주무시고 내일 더 소리 질러 주시고 즐겨봅시다. 아시다 목요일 갔다가 일또 있는데, 내때이 컨디션 데 아시다 거기 가는 후배 사귀는 거라. 자.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아, 근데 아까 그 오늘 옷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이거 일본에서 산 거예요. 예쁘죠? 아마 나중에 뭐 콘텐츠가 날 나중에 뭐 있을 텐데, 네. 아,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제크랑 같이 샀어요. 어젠가 일본에 오신
한국 분들은 일본을 즐겨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본 투어가. 엔지노미나사んにとって 僕たちを一生押せるようなチームになるので、ぜひ見守っててください。 아, 오늘 너무 분위기 무거웠나? 자, 근데 뭐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도 되지 뭐. 맨날 뭐 장난치고 뭐 하는데 이런 날이 있어도 되지 가끔. 유보스 자주자주 할게요. 유보스도 자주자주 하고 니카도 자주자주 짓고. 아 맞다, TMI인데 많이 짓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니카로 디지털 카메라로 되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형들 모습이나 사채 들어갈 때 모습이나 대기실에서 있는 형들 많이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많이 풀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형들도 많이 이번 투어 샌리스트가 좀 겁나 빡세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잘 해내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는 매 무대마다 쓰러질까 너무 걱정하고 하는데 그 너무 깜빡하면 이렇게 호텔에 있네요. 다행입니다. 무대에서 안 쓰러지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파이팅! 여러분 몸 조심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화이팅! 오사카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다, 오사카 사용했어요. 아! 終わるって言いながら結構 이런 話して 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 今日 ライブで 徐々に奢ってもらってたんですけど、今日は焼き鳥奢ってもらいました、ひすみさんに。スタッフの分も。かっこいい。明日、大阪最終日なんで、明日が最後っていう方はもう本当に声が出る限り、明日声が出ないぐらい頑張ってください。期待してますよ。日本のエンジンの皆さんは最高なんで、いつも感動をくれるエンジン、愛してます。じゃあ、また明日会いましょう。ピュートをちょっと頼むかもしれない。お料がいいな。おちてん、오늘은좀 빨리 잘게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고. 자, 저는 얼른 자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저희 꿈 꿔주세요 여러분. 저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자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무대 준비를 하고 좋은 앨범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 고맙습니다. Good night. Bye bye.